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시사대담에서는 김정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전 중앙일보 전문기자이자 경제연구소 소장을 지내셨고, 이번에 쓰신 책이 내 아버지의 꿈이라는 책입니다. 요즘에 참 우리 사회가 꿈을 많이 잃어버렸죠. 그리고 부제를 보시면은 칠순 기자 아들이 전하는 40대 부총리 김학렬.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나이가 드신 분들 이렇게 들으시면은, 아, 김학렬 부총리 이렇게 기억이 나실 거고,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아마 이 김학렬 부총리의 아드님 되시는 분이 쓰신 글입니다. 우리 사회가 요즘에 방향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방향을 되찾는 것을 역사로부터 좀 배운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아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50년 전 김학렬 부총리 겸 경제개혁원 장관이 63세 때입니까? 43세 때죠. 돌아가신 거는 49이고, 예, 49이고, 부총리가 부총리 하셨을 되신 때가 게 이제 46이고. 46이고. 정말 우리나라가 한참 이렇게 비상할 때 가장 최연소죠, 지금도. 그렇죠. 예. 이 책을 잘 정리하셨는데, 제가 평소 갖고 있는 신념이 기록된 것만이 역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좀 큰일 하셨는데, 이 책을 어떻게 집필하시게 됐습니까? 뭐 자료를 모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경제 쪽에 있다 보니까 예. 쭉 이제 오래됐는데, 실제로 그걸 책으로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제가 스스로 가졌다기보다는, 옛날에 이제 특히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일하셨던 분들, 뭐 최곽기 부총리라든가 이런, 뭐 전현철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김 박사 그 저기 아들인데 그뭐 하냐, 그좀 머리 좀좀 돌아갈 때 그렇죠. 그때 아버지 그 얘기를 좀 기록으로 남겨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제가 이제 게을러서 손을 못 대고 있다가, 이제 그 이렇게 상황이, 나라 상황이,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는 게, 아, 이거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그뭐잘 아시겠지만은, 이 정권이라든가 뭔가 어떤 특정한 세력이 바뀌면 항상 그 전에 그 세력에 관한 것을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재해석하거나 폄하한다 그럴까? 폄하하거나 예 이렇게 부정한다 없애거나 그럴까? 이런 게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것도 이제 역사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왕인데 일어나는 게그 역사, 똑같은 역사에 대한 해석이 자꾸 이렇게 바뀌고, 과거에 있을수록 그 역사의 해석 가지고 이게 좀안 좋은 얘기로 변하는 게 자꾸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각 개인으로 보면, 사람들 중에는 특히 아직까지 생존해 계신 분들 보면 예. 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예. 들면 뭐 포항제철이다, 뭐 경부고속도로다. 경부고속도로다, 또는 예. 중화학공업이다 하는 게, 이제 마치 이제 자기가 그다한 것처럼, 이런 게 이제 남들이 보기에도 알기에도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턱하니 아주 그큰 회고록을 쓴다거나 기록을 이렇게 남기면서 보면, 이제 너무 좋게 말하면 자화자찬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모든 공은 자기의 공이고 덕분이고, 과는 남의 탓을 하는 그런 것도 이제 막 벌어지는 데다가, 그 당시에 어떤 살아서 그 당시의 얘기를 전해줄 분들이 자꾸 이제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시고, 이제 총기를 잃어가시고, 주변에서 그런 일이 막 벌어져요. 예. 그래서 정리를 아, 이게 안 하셔야겠다. 되겠구나, 이게 그분들 살아계실 때. 그래서 뭐 그런 옛날 분들, 뭐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늘 하는 얘기가, 그런 일을 안 겪으려 그러면은, 옛날 분들이 뭐라고 말을 하시냐면은, 하여튼 경쟁자들이 다 돌아가실 때까지는 뭐든지 살아가지고, 내가 그야말로 마지막 말을 내가 해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왜곡이 될수 있다. 역사가 왜곡될 그러면 수 여기 있다. 이제
뭐 그렇게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면 김학렬 부총리 및 경제기획원 장관 이게 양력이 있습니다만은 예. 아주 간단하게 양력을 가장 주요 경력을 이야기하시면은 몇 년생이십니까? 그러니까 1948년에 우리나라 행정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예, 48년. 그 이후에 첫 번 고등고시의 수석. 수석. 그래서 정통관료 1호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관료 예, 1호.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 그분이 가졌던 직책에서 거의 첫 번째예요. 정통관료로서 첫 번째 재무장관을 하셨고, 재무부 장관을 재무장관 66년 66년도 그럼 제21대 재무부 장관 하셨으면 예.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43시네요. 아, 대단하네. 예. 43세. 예, 그때는 근데 재무부 장관 특별히 그렇게 뭐 젊긴 젊었는데 그때는 대통령도 젊었을 때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재무부 장관을 3개월 하셨죠. 3개월 하고, 그 당시에 그 경제팀장이었던 그, 이 장기영, 소위 왕초라고 부르는 장기영 부총리하고 사이가 그 밑에서 차관을 하셨었는데, 그때부터 안 좋았어요. 근데 재무장관 가서는 이제 완전히 본격적으로 국무회의 있는 데서도 계속 마찰이 있고 해가지고,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더 이상 두 사람을 한 팀에다 둘 수는 없어요. 근데 그때는 뭐 다른 부총리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이 부총리한테 일을 맡겼다 그러면은 그 사람 책임하에 그 팀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아버지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다 하더라도 그 부총리에 대한 그 신임을 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불러들이셔가지고 경제수석 경제수석을 초대 경제수석이 그렇죠. 초대 그 들어갈 때는 정무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비서실장 밑에 수석이 하나, 정무수석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우락 씨가 비서실장을 하시면서 한 2년 뒤엔가 그걸 확대 개편을 하면서 경제수석 뭐 이런 민정수석 이런 것이 생길 때 초대 경제수석. 그렇게 하죠. 하고 나서 이제 경력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69년부터 72년. 예. 그 72년 사이가 제4대 부총리 및 경제기획원 예. 부총리가 재임 시작하실 때가 46이고 그럼 이제 69년 72년이면은 우리나라가 1973년도에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이 예. 제3차 경제개발이 시작됐으니까 예. 예. 그럼 제2차 경제개발 계획에서는 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겠네요. 이제 제 그 사실은 1차, 2차, 3차 계획 다 우리 아버지가 관여하셨는데 2차 계획은 2차 계획부터 이제 조직적으로 외부의 그 전문가 월드뱅크라든지 이런 데 전문가의 도움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짠 계획의 실무 총책이었었어요. 차관이었으니까.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남들도 2차 계획의 아버지라고 아버지. 불렀어요. 그 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제2차 경제개발 계획의 아버지였다. 아버지. 예. 예. 그리고 제3차 계획의 할아버지다. 할아버지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셨고 그때는 왜냐하면 부총리였으니까. 그리고 대통령 박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이렇게 다 예. 인구의 회자던데 예. 밤에 그냥 집에도 오셔서 술도 드시고 이렇게 하셨다는데 예, 예, 예. 그 굉장히 두 분이 잘 호흡이 두 분이 거의 약간 깐깐하게 생긴 것 자체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성격은 완전히 반대죠. 아하. 박통은 좀 이렇게 차분하다 그럴까? 냉정한 파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도자로서 함부로 감정을 겉으로 안 드러내는 스타일이고, 우리 아버지는 조그만 거, 큰 거, 하여튼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은 얼굴서부터 말투에서부터 바로 이렇게 나, 근데 그 또 한 분은 이 박통이 웬만해 갖고는 유머를 하지도 않고, 또 유머에 잘 묻지도 않는 분인데 우리 아버지는 많이 반대거든요. 그냥 늘 농담이라든가 조크라든가 이걸 입에 달고 다니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항상 언행이 남을 욕하거나 야단치거나 저 웃거나 농담하거나. 그러면 부총리 및 경제기획원 장관을 아주 얼마 정도 재임하신 거예요?
2년 6개월 2년 정확히 6개월하고 예, 그때 훌로 굉장히 경무였죠. 그때가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도 이제 삼성 개헌 그리고 우리 아버지 그 72년 봄에 돌아가셨는데 그해 10월에 10월 유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게 어떤 우리 민주화 내지는 자율화라고 이렇게 가던 것이 한번 팍 꺾어지는 그 직전에 돌아가셨어요. 경제적으로는 그 시대에 피크로 가는 그 오직 그 성장률이 높았으면 안정이 중요한 정책 기조로서 등장할 정도로 그 정확하게 1972년도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3월에 3월에 돌아가셨어요. 예. 돌아가셨구나. 이책 디자인도 아주 잘했고, 참, 이 제목도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이 분들이. 꿈이라는 단어가 참 멋있지 않습니까? 내 예. 아버지의 꿈. 네, 예, 우리 그 정말 출판사 참 젊은 분들이 아주 큰일을 하셨습니다. 나이 든 사람보다는 낫더라고요. 이게 이제 기록을 안 남기면 뭐, 이제 남는 게 없으니까. 기록된 역사만이 역사가 되니까. 예, 아이 이게 고마운 저는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평전 한몇권 썼기 때문에 예, 이게 압니다. 잘 그야말로 압니다. 평전 성격의 책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그한 주제를 살짝 좀 넘어가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1900참 우리 한국의 이 근현대사에서 책을 집필하다 보면은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해외 시장을 상대로 해서 그 질주하던 그 역사가 없었으면 얼마나 한국사가 암울했을까. 그런 생각을 참 자주 하거든. 그 새벽 같은데 이렇게 뭐 인물 평전 같은 걸 쓰다 보면 그분들이 대부분 60년대 사업을 일으킨 분들이니까 새벽 같은 시간에 눈물을 흘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나라가 올라갈 때. 예. 근데 그때하고 지금 나라 상황이 참당히 많이 다르죠. 예. 그래서 그런 좀 그런 다른 점, 그렇지만 또 다르지만 나라가 또 해결해야 될 과제는 비슷하니까 그 점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이책 쓰면서 나왔던 이야기를 좀 하셔 가지고. 그 책을 이제 옛날 얘기, 더구나 한 50년 전의 얘기를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나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자꾸 이제 지금의 상황이 자꾸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또 옛날하고 비교가 자꾸 되고, 근데 가장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무슨 책을 써가지고 나의 우리 지금 현상에 대한 비판을 한번 야무지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 책을 쓴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지금의 이제 상황을 감안해 보면 저는 과거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사람은 대강 우리 국민들의 생각도 대강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뭐 계층이고 뭐 행정부고 뭐 국회고 언론이고 할것 없이 과거에 너무 이렇게 천착하는 것도 좋은 말로 하면 근데 과거에 잘한 게니어어니 공이다 내 공이다 또는 과거의 잘못이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뭐 이런 또는 과거에 과거에 지금 함몰돼 있다고 그럴까요? 너무나 함몰돼 있고 예 너무나 그러니까 매몰돼 앞에를 있고 예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 나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 나라 전체의 고민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시대는 앞을 향해서 질주하던 시대였죠. 더구나 그 질주하는데 그것이 지금 생각해봐도 아주 용하다고 할 정도인 것은 지금에 비하면 그 당시는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고 통계고 자료고 어떤 뭐 경제 모델이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아무것도 없어. 우리 자체의 능력도 없고 그러한 때 앞에 쉽게 말하면 껌껌한 안개 속인데 고민을 하다가 딱 나라 전체가 대통령서부터 나라 전체가 딱 마음을 먹으면은 딱 하고 나가잖아요. 밀어붙였던 거죠. 일사불란하게. 뭐 밀어붙였다고 리더는 밀어붙였겠지만 일반 국민들도 앞으로 나갔다고요. 앞으로 근데 나갔다. 지금은 앞으로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옛날에 비하면은 앞으로 나가기가 더 쉬워요. 왜냐면 너무너무 많은 자료도 걸 갖고 있고, 와서. 뭐 분석도 있고, 남의 조언도 있고, 사람도 있고. 온갖 것다 있는데, 그 돈도 있고, 기술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지나간 거, 서로 지나간 걸 두고 서로 싸우기 바빠가지고, 앞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할 틈도 없어요. 그런 참. 게 굉장히 안타깝다고 볼수 있죠. 딱하네. 예. 그런 거에 비하면은 옛날이 뭐 잘나서 잘했다기보다는 지금보다는 뭐 좋게 말하면 과감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무모하다고 할 정도로 어떤 일단 결단을 하면 그것을 바로 실시를 하는 그런데 이제 삶이라는 것이 어차피 예. 뭐 살아가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또 회사 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 불확실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믿음을 갖고 리스크를 안으면서 전진하는 것 자체가 그게 삶인데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그런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계속 그 강물을 보면은 옛날 건 흘러간 거잖아요. 사람이 죽은 거고 사고가 터진 거고. 저는 그거의 시작을 어디서 찾냐면은 이 지난 것에 대한 현 세대의 평가가 쭉 오면서 뭐 전두환 때는 그전 세대 또 노태우 때는 전두환 때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과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폄하하고 책임을 묻고 벌을 주고 뭐 감옥에 보내고 온갖 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도 그렇고 집행하는 사람도 그렇고 책임을 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택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건 리스크 택하는 거다. 의도적으로 리스크 택하는 거다 하는 거를 사회가 알고 내 윗사람이 안다 그러면은 나한테 책임을 묻지 말아야 될거 아니에요. 더구나 그 사람들이 하지 말라 그런 걸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양해하에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의 지지하에 그래, 글로 나가야 될것 같다. 물론 반대는 있었지만 전체 적어도 자기 조직의 위에 사람이 자기 보고 그래, 그건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실시한 건데 막상 그거를 평가할 때가 되면은 그게 나쁜 일이 벌어졌으면 자기가 책임을 안 지니까 내가 밑에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을 믿고 내가 목숨을 걸고 옛날 사람들 목숨 걸고 일했거든요. 목숨 그렇죠. 네. 왜냐면 위에 사람이 자기를 알아준다는 그 자체만으로 목숨을 걸었다고. 근데 요새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위에 사람의 위에든 아래든 간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소극주의라 그럴까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과거에 대한 지나친 그런 메모리라든지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인다는 이런 그리고 부분이. 진취적일 수가 없고 리스크 테크할 수가 없고 근데 삶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을 지는 건데, 그게 참 우리 사회를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딱한 것이 근데 그런 그 기본이 너무나 많이 말은 망각이 쉬운데 그런 것 같아요. 공무사님 같은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은 안 그래요. 제 주변에 살다 보면 이제는 뭐 직장이고 뭐고 이제 제가 다 기본적으로 은퇴를 했으니까 이렇게 쭉 살아온 걸 돌아보면 어느 조직이든 간에 그렇게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가 속한 조직의 향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내가 이거는 내 일이다 해가지고 밀고 나가고 끌고 나가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개인적으로 보면 자유주의 이념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생활 철학으로서 그렇죠, 내가 선택을 하고 그렇죠, 내가 그렇죠. 운명에 그친 그런 파고를 해치고 나가는데 설령 내가 실수를 하거나 실직을 하더라도 그것조차 내가 기꺼이 그렇죠, 책임을 지겠다. 그렇죠. 여기서 모든 종류의 그런 뭐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게 창조가 되는데 그 사회가 그런 자유주의 이념을 개인적인 철학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회가 이제 웅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비상을 하고. 그게 60대, 70대는 그게 배우진 않았지만 몸으로 그렇죠. 체득한 것이 자유주의 생활 철학을 갖고 살았던 거지 않습니까? 어떻든 그 당시 뭐 나라한테 뭐 보태달라고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 식소로 내가 애들 여섯, 일곱이지만 그렇죠. 그냥 어른들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어느 날부터 정신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물질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어떤 성취가 약간 변질된 것도 일부 설명을 될 거예요. 그 당시는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낫다는 어떤 그 뭐라고 할까 공유하는 성취의 거. 무슨 습관이라고 할까요? 그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하다 보면은 뭐 잘못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잘 나아진다 하는 확신이 온 국민한테 소위 이제 그 할 수 있다 하는 can do spirit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성장률이 무슨 이유든 간에 우리 잘못이든 외부의 뭐 악조건이든 간에 이게 꺾이는 게 한두 개가 아니고 계속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확신이 없어진 것 같아요. 더 잘할 수 있다 하는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취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개발 연대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은 다 과거를 좀 아름답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이 참 우리보다는 나았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1차 산업 개발 때 경공업 분야를 보면은 봉제업이 연 평균 20% 30% 정도 성장하더라도 대부분 망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삶이란 게 낭만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울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때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든다 이야. 그때도 불확실했고 지금도 불확실한 거다 이야. 삶에서 보장된 거란 것은 아예 삶에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사람들은 자꾸 그때 뭐 기성세대는 좋았던, 내가 되돌아보니까 좋았던 시절이 언제가 좋았던 시절이 있었냐. 항상 뭐 문제가 생겨서 그걸 뚫고 가면 또 배기고 또 배기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삶에 대한 그 기본 가정, 삶이란 건 좀 편안해야 된다. 삶이 편할 수가 없는데 편안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삶이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그 말씀 맞는데 그 공 박사님처럼 다른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힘든 이유가 공 박사님만큼 그렇게 그 성공한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아니, 뭘 성공?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 박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다 애써 가지고 그 결과를 책임도 지고 그 결과도 내가 얻고 하는. 그게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여기까지 발전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고 에너지였다 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트라이 해보지도 않고 뭐 신문이나 뭐 전문가 쓰는 거 보면은 뭐 맨날 리스크 얘기나 하고 앉아 있고 기회는 자꾸 줄어든다 그러고 그런데 옛날 사람들 보면은 옛날에는 뭐든지 모자라니까 말을 바꾸면 기회가 널려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눈에는 옛날이 더 좋게 보일 수밖에 없.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못된 사람들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참 그때나 지금이나 나라 상황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그때도 좋았던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또 지금도 나쁜 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는데 어쨌든 뭐. 제가 오늘 인터뷰 주체가 아니니까. 근데 안타까운 거는 어차피란 삶이라는 것이 고단할 수밖에 없고 그 시대나 지금이나 왜 그런가 외부로부터 자원을 획득해야 되니까. 하, 이게 참 요즘에 이렇게 돈 쓰는 걸 보면은 그 자원을 획득하는 일이 돈을 버는 일이 얼마나 고단한 일인데 저렇게 돈을 낭비를 하면은 다음에 저 양반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나 그런 안타까움이 참 따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으면 돈은 만들어낼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좀 이렇게 과거를 두고 앞을 향해서 사람들이 좀 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 시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그런 정신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제 어떻든 경영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이제 참 보면은 국가 경영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지도자하고 국민 사이에는 그 당시에 이번에 그걸 준비하면서 어떤 관계가 있었고 또 그걸 지금 비교해 보면 또 어떤 걸 우리가 좀 더 배워서 좀 수순해야 되겠는가 그런 점 말씀 좀 해 주시죠. 그 이제 확실히
저뿐만 아니라 예. 저뿐만 나이 든 사람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 사람들이 어렴풋이 들어서 아는 옛날의 지도자, 옛날의 국민, 한국 국민 또 그리고 지금의 지도자, 지금의 국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가장 큰 이 차이가 전 수준의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차이가 다른 게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이 어떤 국민과 지도자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은 지금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은 거의 순간순간 어떤 의사소통할 게 있으면 순간순간 저기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상대편도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섹터가 동시에 그냥 리얼타임으로 저쪽이 무슨 의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의 채널이라든가 방법은 널려 있는데 옛날만큼 그렇게 의사소통할 방법도 없고 기껏 그때 의사소통할 방법 유세봐야 신문에 신문 그리고 막 그때 이제 텔레비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그런 거 정도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지도자와 국민 사이에 뭔가 그 신뢰관계 나라 예, 앞으로 나가는 방향에 대한 어떤 그 비전이라고 말하면 너무 거창하고, 위에서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하는 이해가 상하 간에 이해가 있었다 이거예요. 중요한 점이네. 그런데 지금은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기,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악습 때문에 그런 것지는 않아요. 다른 나라도 그렇긴 해. 이제 자기네 지도자 우습게 얘기하고 왜 뭐 미국의 그 트럼프 우습게 얘기하고 일본에 가면 아베 우습게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도자를 우습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사람 말을 안 믿는 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 우리 국민들이. 몸에 배어 있죠. 네. 그것도 지도자는 옛날하고 달라 지도자는 뭘 하면은 내가 적어도 내 진위를 아는 국민은 내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것을 지지할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도자가. 근데 지금의 지도자가 과연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그 전에 박근혜 씨도 그랬고 누구야 이명박 때도 마찬가지고 자기네 정권이 자기네 어떤 세력이 추진하려고 하는 그거를 국민들이 적어도 진위를 아는 국민들이 날 지지할 거다. 우리 집단을 지지할 거다라는 확신이 과거 때 박정희나 뭐 이런 때만큼 저는 없는 것 같아요. 현저하게 떨어지죠. 그게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과거와 현재의 가장 큰 차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안 믿는 거지. 앞날에 대한, 그렇죠. 신뢰도 없고, 비전을 공유하지도 않고, 그건 의사소통의 횟수의 문제, 채널의, 다양화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조선일보에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기사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하니까, 문 대통령이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권을 의식해서 청와대의 참모들에게 4.15 총선 과정에 깊게 관여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 차례 지시를 하셨다는 그 이제 보도가 있는데 기사는 안 보고 그냥 제목만 보고 내 마음속에 먼저 떠오른 것이 또 거짓말하고 있네 이런 이야기가 자연적으로 그냥 이렇게 컴퓨터로 따지면 부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믿는 거라. 아, 저 양반들이 또 무슨 뭐 또 약간의 뭐 뭘 써구나. 저희가 있는 모양이다. 저희가 있는 모양이다. 이게 자동적으로 그냥 저게 무슨 유튜브 방송에서 한번 내가 취재를 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니까 그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런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떠오르네. 어떤 때는 보면은 우리 국민이 좀 야박한 점도 있는 것 같고 어떤 때 보면은 지도자가 국민들의 어떤 상식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에 대한 믿음 또
또는 어떤 국민들이 누구든 간에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이런 거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심 이런 게좀 없는 건 아닌가 싶은 그 일종의 그런 사회적 자산이겠네요. 예, 네,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맞습니다. 그 사회적 자산이 위에든 아래든 간에 그 화폐한 사회적 자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호 간의 신뢰가 나라가 그래도 스무스하게 앞으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체제 자체가 막 삐걱거리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돈 들이고 똑같은 기술 들이고 똑같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는 그냥 소리소문 없이 스무스하게 잘 가고 어떤 나라는 그냥 삐걱거리기만 하고 앞으로는 못못 나가고, 나가고. 예. 근데 삐걱거리는 것 자체가 다 이제 비용이지 않습니까? 사회적 그렇죠. 비용이니까. 그렇죠.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큰 거죠. 예.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는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나누져 가지고 잘안 믿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는 성향은, 뭐, 우리 아버지가 그런 출신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쭉 살아온 것이 늘 다행스러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뭘 바꾸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점에서는, 보수 정권, 진보 정권 차이가 없어요. 예. 그래서, 구태여 꼭 집어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마 삼김의 그 분위기, 그 오라라고 그럴까요? 아우라, 아우라. 아우라에 너무 오랫동안 젖어가지고 삼김 시대가 끝이 나니까 그 뒤에 오는 모든 지도자가 우리가 찍어놓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 마음에 안 드는데 믿음은커녕 우습게 보는데 뭐. 그런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도 뭐 있겠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최소한 그 전까지는 체제가 바뀌느냐 이런 데 대한 고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업을 하면서 정치 문제는 그분들이 알아서 해줄 거지. 그냥 우리는 열심히 생업만 하면 된다. 단지 뭐 관심이란 것이 경제 성장률 몇 프로 정도 관심이지. 뭐 잘못하면 체제가 바뀌겠다. 좋게 얘기해서라기보다는 뭐이 정권이 그 정권의 어떤 바람에 대해서 더 솔직한 모양이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다른 정권은 보수든 진보든 간에 조금 위선적이었는데 좀 감추고 이쪽은 완전히 깨놓고 하니까 이 너무 과격한 더구나 우리가 원하지 각자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라가 움직인다 그러면 당연히 위협을 느끼죠. 예. 그렇게 체제 변화에 대한 그런 위험이나 이런 부분을 그런 걸 봐요.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역대 정권에서 뭐다 잘잘못이 있지만, 예.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그런 문제를, 그러니까 공동체의 안위뿐만 아니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처하게 될 건가, 그거를 걱정을 시키는 원인 제공자는 국민은 아니죠. 그건 정치 권력을 쥔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을 시키니까. 아마 우리 보고 저 앞에 일에 대해서 스스로 많이 걱정하고 좋은 아이디어 내라고 그래서 그렇게. 아마 우리를 그쪽으로 몰고 간지도 몰라요. 근데 보면은 그 당시하고 지금은 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다르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예. 책임을 져야겠다는 이런 부분도 그렇죠. 너무 많이 바뀐 거죠. 예. 너무 많이 바뀌었죠. 하여튼, 그 중에, 하여튼, 제일 큰, 뭐라고 그럴까, 원인이라고 그럴까, 계기라고 그럴까 하는 거는, 이 정권이 이렇게 들어서면서, 특히 삼김 이후에,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국민의 지지를 자기네가 누리고 있는 국민의 지지에 대한 자신이 없다 보니까 자꾸 아무래도
좀 인기 위주로 영합하는 이런 포퓰리스트스러운 그런 정책 내지는 좀 기조로 자꾸 가게 되고, 국민은 국민대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애를 써야 내일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몇 세대에 걸쳐 가지고 살아왔으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 정권의 포퓰리스트스러운 정권의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한 10년 15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너무 공공부문, 국가라든지 사회라든지 특히 정부에 대한 의존, 그게 아주 이렇게 그냥 고착화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거는 분명히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인데 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남의 그 저거를 이렇게 꼬집어서 저 제3자가 얘기하지 않잖아요. 야, 그건 네가 해야 되는 거야. 해서 잘 안 하잖아요.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서는 사람들이 점잖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이거는 사회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이므로 사회가 해결해야 된다.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 어떤 산업을 일으킨다. 그러면은 이거는 국가에 좋은 것이므로 정부가 지원해줘야 된다. 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4차 산업이든 무슨. 뭐든 가든. 옛날에 뭐였죠? 무슨 하여튼. 예. 예? 뭐 새로운 산업이면은 신산업. 그러면은 무조건 정부에서 돈을 대줘야 된다. 또 뭐 근로자다. 상대적으로 뭐 입지가 약하다. 그러니까 일자리도 근로자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능력을 키워가지고 더 좋은 일자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이런 게 모든 부분에, 애들 교육까지 모든 부분에, 사교육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교육조차도 입이나 선생 입에다가 정부에서 이렇게 떼매겨줘야 돼요. 그리고 또 떼매겨줘야 된다고 주장을 해. 또 그런 사람만 교육 분야에 일을 하고 학부모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국민, 그런 정부로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질병이네요. 그게 병이죠, 그게. 질병이라기보다는 좀 글쎄, 난 체질이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 그러면은 이제 약간 마약에 취해 있다고 그럴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정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게 표출이 되겠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정치 세력이 표를 더 얻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또 정치 세력들도 여기 기호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포퓰리즘의 책임은 정권이 지는 게 아니고 국민이 져야 돼요. 그럼요. 어떤 정권이 포퓰리스트스러운 정권이 뭐 차이의 문제지만 다 포퓰리스트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자기네들 스스로 생각해도 국민의 지지를, 탄탄한 지지를 얻기는 힘들은 생각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포퓰리스트야. 그런 걸 뻔히 알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선거를 통해서 불러들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그 책임, 나쁜 것은 뭐 좋은 것은 뭐 잘한 거고, 좋은 것도 사실은 국민이 그 국민 덕분에 그 좋아진 거고 포퓰리스트 정책 때문에 뭐가 나쁜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국민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정권은 그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내려가면 그만이니까. 왜냐면 아니 자기네는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안 했으니까. 그렇게 선언한 것에 대해서 표를 줬으니까. 지금 선거하고 똑같네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표를 줬으니까. 보니까 뭐 하면 뭐 조금 전에 좀 뭐 이렇게 버스 타고 오는데 뭐 하면 뭐 1억씩 준다고 뭐 하더라고요. 무슨 뭐. 예. 예. 참. 네, 옛날 같으면 웃고 넘어가지만 요새 분위기에서는 실제로 표 찍는 사람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유튜브 보면 댓글에 오면 무슨 혁명당, 무슨 당 이렇게 해가지고.
참 그러니까 딱한 예. 일은 딱한 일이네요. 그래서 양쪽의 지도자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어떤 자질의 문제가 있고 그 자질의 문제가 있는 지도자와 국민들 간의 관계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서로 믿지도 않고 비전도 서로 안 나누고 뭐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나라 전체가 잘 돌아가기가 힘들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럼 이제 네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제 또 국가 경영에 관한 부분인데 예. 그럼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하고 그 당시에 이제 관료 예. 이게 이제 또 오늘날 또 대통령하고 관료를 보면 예. 예. 그 당시에 중앙청이 바로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불이 나게 불으면 막 달려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재밌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예, 아, 옛날에 예, 예, 뭐, 예. 뭘 이렇게 사람이 꼭 빵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의미를 갖고 사는 거니까. 그럼 국가 경영에서 대통령과 관료제도의 예. 운영에 관해서는 예. 당시와 지금은 어떤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까? 거의 이 좀 나쁘게 표현하면 거의 무슨 그 무슨 조직 있잖아요. 조직 안 좋은 조직. 아, 안 좋은 소위 조직. 이제 뭐 우리 나라 뭐 왜 금융 마피아 무슨 예, 마피아 예, 마피아자 예, 많이 붙이잖아요. 예예예. 예. 거의 그런 관계 지금에 비해서 거의 그런 관계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 말이지만 그거는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도 똑같았었어요. 예, 예. 기업에서도 위에 사장과 오너와 예. 그 밑에 그 오너의 뜻을 이루는 예. 그 고급 관료들 간의 관계라는 거는 거의 그 이 일본 말로 그때는 왜 오야지란 말 많이 썼잖아요. 많이 썼죠. 예. 그저 우리 예. 오야지가 이랬다. 오야지라는 게 그 두목이거든. 예. 일본 말로. 예. 예사롭게 우리 오야지가 뭐라 했다. 우리 예, 오야지가 예. 뭐라 이렇게 예, 예. 예.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 간에 생각이 다른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 더구나 경제라는 거는 정치 이저 정치와 어떻게 보면은 무관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는 정치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은 특히 중요한 책임자, 뭐 부총리라든가 이런 데하고는 언제든지 커뮤니케이션하고 지금 뭐 요즘 뭐 지금 이 정권뿐만 아니라 그 전 정권도 보면은 부총리가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이 만나려고 그러면은 몇 주 전서부터 뭐 그러게. 예약을 약속을 잡아야 되고 아니 경제라는 게 물론 하도 나라를 원체 잘 운영하다 보면은 매일매일 만날 일은 아마 필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경제가 뭐 이렇게 막 복잡한 때는 아마 거의 매일 얘기해가지고 결정해야 될 게 공동의 이하에 결정해야 될 게 아마 세고 셌을 거라고요. 결단을 그래. 내려야 될 게. 그런데 예약을 해야 되고 그것도 뭐 교과서로 나중에 보니까는 뭐 이런 영향력 이런 거에 관계 친소 관계에서 밀려나가지고 뭐 부총리가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그 경제팀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의 관료들이 장관들이 어디 좀 뭐 대통령이 있고 청와대 그 이렇게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가 있는데 그래? 그러면 뭐 내가 알아서 마음대로 할게. 그럴 만한 배포를 가진 또 대통령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래 저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할 만해. 아는 것도 그렇고 그동안의 업적도 그랬고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의 능력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 저 사람한테 맡기도 돼. 그럴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없죠. 우리 아버지도 그러지는 못했어요. 대통령과 이렇게 아주 거의 끈끈한 형제와 같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실제로 대통령이 가서 정말 안 됐다고 울고 할 정도로 남이 보는 데서
그러니까 그렇게 저기 저 정부가 특히 경제팀 이게 일사불란하게 팍팍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그 신뢰관계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보기에는 신임이죠. 아래 사람에 대한 뭐 장관들에 대한 그런 신임. 그리고 일부러 필요할 때는 편애한다는 말이 그냥 회자할 정도로 남이 있는 데서 칭찬을 해요. 그리고 남이 있는 데서 그 사람이 얘기한 것만 고개를 끄덕이고 웃고 네. 그리고 남이 있는 데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저 뭐야 부총리 잠깐 들어오시라고 그래. 거기서 5분도 안 걸려요. 힘을 실어준 거네. 그러니까 그게 힘 실어준 게 사실은 자기의 힘이거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활용을 못하고 그 시스템을 그렇게 활용을 못하고 이 자기가 이렇게 시험을 했다가는 이 사람이 그거를 남용한다 그럴까? 악용한다 그럴까? 그렇게 또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사람들 중에는 실세라고 또 이렇게 안 좋은 짓을 벌인 사람들도 우리나라 행정사에 좀 있긴 있었긴 하지만 그렇지만 일단은 사람한테 힘을 심어줘야 그 양반이 목숨 걸고 뛸 거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이 그 시절이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확실히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사람들은 그야말로 대의를 위해 가지고 나라를 살려야 된다는 예. 그런 일념 하에서 예. 목숨을 건 사람들이 빈도가 훨씬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보면은 참 멋있었던 시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사람이 한 평생을 사는데 뭐 예. 뭔가 화끈하게 뭘 이렇게 무슨 예. 큰 일을 위해 가지고 이게 뭘 예. 그 자기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그 이 책을 쓰면서도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제 그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이제 옛날 얘기하면은 제가 젊은 사람이라도 첫 번 읽기 전에 첫 번의 반응이 아, 또 뭐 옛날에 고생했다는 얘기겠구나. 뭐, 아, 옛날에는 참 뭐 일 잘했다는 얘기겠구나 하고 할 거예요. 근데 그러려고 이거 쓴 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내용은 거의 없어요. 여기에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어떤 전하고 싶은 젊은 사람들을 전하고 싶은 어떤 이미지라고 그럴까요? 과거에 대해서 그 이미지는 그때 그 사람들은 그 환경이 어땠든 간에 그렇게 신명나게 일을 했다고. 신명나게. 소득 그렇게 작고 일자리 그렇게 없어도 신명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 그리고 지금도 그때 그런 핵심적인 요소 몇 개를만 갖추면 지금도 우리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마땅히 한평생을 살면서 돈을 많이 받든 덜 받든 어디서 뭘 하든 간에 자기가 지금 쓰는 시간 자체가 자기 생에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이래 살아도 한평생이 저래 살아도 한평생이니 예, 예.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신명나가 할 수도 있지만 예, 예. 어쨌든 자기가 하기로 마음먹은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자기의 전부를 거는 게 그게 옳은 일이잖아요. 예. 나는 그 시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했는가 하니까 옳은 일을 한 거란 말이야. 옳은 일을.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될 거야. 지금 시대를 보면 그런 점에 대해서 너무나 아쉬움이 많은 거야. 나는 뭐 지금도 그런 점에서 옳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안 망하고 우리나라 이만큼이라도 하죠. 만약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드물다 그러면 우리 벌써 망했을 거예요. 지금 이 수준 유지 못해요. 그래도 유지되는 게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비해서 옳은 일을 그야말로 목숨 바쳐 신명나게 일을 하는 사람이 사람 분위기가 아니다 한다 그러면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나쁜 일은 밑에 놈이 잘못해서 나쁘고 좋은 일은 지가 잘 판단하고 결단 내려서 좋다고 하는 게
이 십수년, 이삼십 년 오다 보니까 이제 밑에 사람들도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만 일으키지만 말고 그냥 월급, 그냥 월급은 저 노조가 알아서 올려줄 테니까 다 같이, 발탁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호봉대로 해가지고 매해 월급 올라가고, 그냥 우리 집에 먹고 그냥 따뜻하게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 하는 이런 식으로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이 평전 성격의 책이니까 이걸 쓰다 보면 이제 아버지지만 한 남자로서 그 남자 일생에 들어가 볼거 아닙니까? 이 양반 뭘 이렇게 뭐 봉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목숨을 걸고 이렇게 일했을까?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또 함께 일했던 그런 또 관료들이 많이 나오실 건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게 뭐였던 것 같아? 그 양반을 추동시켰던 게. 저는 핵심은 자기를 알아주는 윗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알아준 그 윗사람이 나를 알아줄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가능하면 그 사람이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게 보면은 완전히 그저 조기 폭력단하고 비슷해요. 나는 그냥 목숨을 하고 또 위에 사람대로 그래, 네 잘했다. 네 알아서 네저 이번에 저 감옥 가는데 너 가지고 내가 책임질게 하듯이 나를 알아준다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위에 사람이 나를 회사 안에 여러 사람이 많은데 이상하게 내가 얘기하면은 사람 고개도 끄덕거려주고 아니 잘했다 그러고 어디 가서 저 여럿이 앉아가지고 하는데 술도 저기 뭐 잘군하고 중요한 뭐 결정할 때꼭내 의견 물어보고 이런다 그러면은 신나서 일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겠죠. 밤 12시 집에 가라고 해도 나는 앉아서 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나는 그 당시에 관료들이 그렇게 죽으라고 일하는 건데 전체적인 행정부의 정부 시스템에 돌아가는 모양 양태가 그랬어요. 항상 위에 사람은 아래 사람 중에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더 훨씬 더그 조직 내 안에서 능력을 둔 경쟁이 더 심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발탁이라는 게 뽑하면 발탁할 수 있었어요. 지금처럼 발탁하려고 그러면 이쪽 저쪽 뭐 눈치 봐야 살펴야 돼. 되고 뭐 규정 따져야 되고 그런 게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아수라장판에서 나를 위에 사람이 언행으로 남 보는 데서도 그렇고 저놈 저거 똑똑한데 저거 우리 회사 일으킬 놈인데 그럼 나 목숨 그리고 그게 진심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모아져 합해져 가지고 가지고 다 이제 조직에 기업에 저 부처 안에 조그만 국과 안에 엄청난 그래서 힘이 다 그런 나오는. 관계가 전체가 그렇게 움직이니까 신나서 밤에 일하는 거죠. 이제 다섯 번째 주제인데 당시에 이제 경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 주로 관이 주도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상 그 당시도 계획은 많이 세웠지만 민간의 힘을 거의 활성화한 것은 사실인 거죠. 그거를 특히 박정희 정권의 경제적인 성공의 그 핵심적인 요소라고 설명을 많이들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인상은 더구나 김영삼 그 대통령 때 기획은 없애버리고 재경부인가 재경원인가 만들 때그 논리가 뭐냐면은 이게 우리나라가 정부가 주도하고 계획하고 주도해야 될 상황이냐 그러면서 그거 없애버렸거든요. 그게 어느 오해에서 나오냐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오해에서 나와. 과거의 정권은 특히 군사 정권은 정부가 다 주도해가지고 뭐든지 다뭐 이렇게 좌지우지했다. 아마 초기에서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초기에. 왜냐하면 그때는 나라 돌아가는 것을 맡길 기업가다운 기업 더구나 정부의 사업을 맡길 만한 믿을 만한 기업가가 없었다고 하면 그렇죠. 그리고 기껏 있어봐야
뒤에 뭐 부패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재편하는 기업이지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그런 그때 막 뜨는 기업일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초기에 소위 개발연대, 산업화 시대 전에 개발연대라고 친다면 개발연대에는 분명히 정부가 주도하고 또 정부밖에 외부에서 보기에 정부밖에 자본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를 맡길 믿을 만한 주체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그 박정권의 성공은 그거를 기업한테 주어서 국영기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한테 믿을 만한 민간 기업한테 줘서 스스로 시장 경쟁을 통해서 자기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그렇게 그리고 점점 그 범위를 뭐 확장하는. 은행 민영화까지 포함해서 범위를 자꾸 넓혀가지고 처음에는 시장 메이커였다가 나중에는 점점 어떤 시장의 자율 시장의 규율을 감독하는 역할로 이렇게 쭉 옮겨갔거든요. 그게 그 우리가 지금 사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시대의 그 정부 주도다 할 때에 가진 오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지혜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그렇게 습득했던 것 같습니까? 그런 종류의 이제 관위 계획을 세우더라도 어떻든 민간을 활력을 불어넣어서 돌려서 민간이 자체적으로 자원배분 기능을 맡아서 끌고 나가도록 그런 종류의 그게 지혜잖아요. 지혜이기도 하고 아마 그 당시에 현실이 정부의 그런 선택을 강요했을지도 몰라요. 무슨 그게 말씀이냐면 무슨 말씀? 예. 그게 이제 기업도 그렇고 특히 인적 자원, 경영자 그룹이 충분히 많으면 이렇게 뭐 맡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충분하지 않은데다가 정부가 나라 전체가 동원할 수 있는 자본, 특히 외자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원의 상당 부분이 미국이라는 자유시장 경제 내지는 민주주의 이거를 모토로 하는 나라의 원조를 통해서 그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쪽에서 이 경제정책과 관련돼가지고 제일 중요하게 군사정권, 쿠데타 이후에, 61년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 군사정권에 요구한 게 민정이양이에요. 경제에 관해서 제일 강하게 요구했던 게 경제 자율화예요. 그 당시에 세계를 풍미하던 경제개발론에 풍미하던 거는 수입대체, 정부 주도, 특히 군사정권은 전부 다 국영 기업체를 통해서 뭐든지 하려고 그랬었어요. 처음에. 우린 처음에.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 미국과의 우리한테 우리의 그야말로 생명줄인 미국이 버티고 있어가지고 하루빨리 시장 경제로 가지 않으면 자율화로 하지 않으면 우리에 대한 원조를 포함해서 어떤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처리하겠다. 철회하겠다 하는 게 그런 사인이 명확했어요. 그러면 뭐 아주 그냥 딱 그냥 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소위 그것도 미국과 함께 큰 덕을 입은 거네. 미국의 정책 가이드라인 자체가 수입 대체 육성 정책으로 못 가게끔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그렇죠. 볼수 있죠. 그렇죠. 자율화를 해라. 그렇죠. 그래야 그렇죠. 당신들이 원조를 받고 상업용 그렇죠. 차관도 줄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참그 시대를 뭐 폄하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렇게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당시의 문헌이나 이런 걸 보면은 너무나 감동하는 거는 그 시대 큰 세계를 풍미했던 그 개발론이란 것이
어쨌든 수입 대체 산업을 육성해서 나라를 일으키자. 그거는 본능에 굉장히 맞는 주장이거든요. 예. 예. 그걸 버리고 예, 예. 수출 산업을 육성해서 예. 나라를 일으키자는 예. 그 선택이 얼마나 참 예. 우리를 이렇게 오늘까지 오게 했느냐. 그게 너무나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채택된 것이 예. 대단히 중요했던 것이 미국의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소위 그런 수출 그걸로 완전히 국가의 정책 그 산업화 전략이 이렇게 완전히 확 기본적으로 전환된 거에 그걸 주도한 양반이 그 장기영 씨예요. 그 내각이에요. 장기영 내각. 예. 네. 환율을 현실화한다든가 금리 정상화한다든가 뭐 이런 모든 수출과 관련돼서 그런 그 시스템을 수출 지원 시스템을 동원해낸 게 정책으로서 동원해낸 게 그 장기영 씨고 예. 그리고 그거를 뒤에서 약간 뭐 조금 불안은 하긴 하지만 자기 생각하고 원체 다르기 때문에 왜냐면 그 박정희 대통령은 자라온 게 일제 시대에서 자라고 또 그런 못 사는 식민지 하에 살았기 때문에 농사에 정부가, 대한. 예, 정부가 주도하고 국내 산업을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를 다 막고. 수입을 막고 국내 사업을 정부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일으키는 게 기본적으로 그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당시에거든. 더구나 군사정권이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장기영 씨 류의 또는 미국 그 류의 그런 정책이 진행되도록 맡기고 그런 선택을 나중에 적극적으로 자기가 뭐 매달 수출진 확대 회의를 하면서 매달 자기의 그 정책에 대한 어떤 지지 이거를 공개적으로 늘 그리고 오히려 자꾸 뒤에서 밀고 그럼 그런 면에서 보면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학습 속도가 빨랐던 사람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성향이 예.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들도 맞아요. 아 이게 현실 적합성이 떨어진다 하면 빨리 폐기하고 예.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지도자를 뒀던 거다. 유연한 지도자였던 거죠. 시대변. 그러면 장기영 씨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그러면 그 당시 장기영 내각이 그런 종류의 정책을 집행할 수 있던 것은 분명히 그 장기영 내각을 중액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미국에서 교육받은 경험이 있죠. 그때는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많지는 않았어요. 장기영 씨는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됩니까? 장기영 씨는 그 상고 출신에다가 그 한국은행, 한국은행에서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예. 그리고 아이디어 뭔가 이 장애가 있을 때 그걸 돌파를 하거나 그걸 극복하는 아이디어가 아주 그냥 아이디어의 보고 같은 양반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도 그 양반이 부총재 하는 부총재까지 했는데 부총재 최연소 기록을 아마 아직도 갖고 있을 거예요. 30대 때인가 뭐 그걸 부총재를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그때 한참 61년 2년 이럴 때 식량난이 아주 극심했는데 그때 미국하고 그 군사정권 쿠데타 했다고 미국이 자꾸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식량 그 원조를 확 줄였어요. 식량 난이 이제 큰일 난 거야. 그때 이 성군 내지는 하늘이 점지한 그 나라의 그 대통령 같은 임금은 딴 건 모르겠는데 농사는 잘 지어야 되거든. 그때는 오직 하면은 흉년터면은 뭐 대통령 이름에 뭐 물 숫자가 있어서 장마가 졌다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농사는 잘 돼야 돼. 쌀은 부족하면 안 돼. 뭐 단 곡식이. 그럴 때 아직 그 경제 관계도 트지 않은 일본에 가서 그때는 조선일보가 어디 사장을 하셨대요. 장기영 씨가 가서 그 쌀을 부족한 부분을 어마어마한 양을 들여왔어요. 그때 박통이 딱 이 양반을 본 거야. 이 양반의 능력을 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저희 아버지도 그런 음덕을 입었지만 그 양반이 또한 박 대통령한테 어마어마한 신임을 받고 그 양반이 부총리 할 때 다섯 명, 우리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다섯 명의 재무장관을 갈아버렸어요. 대단하네. 그러니까 뭘 하라고 그러는데 뭐, 아,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그걸 확 갈아버리는 거예요. 네. 팀장 나고, 그 대통령은 분명히 내한케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고, 그리고 나는 대통령한테 보여주는 거는 수출 많이 하고, 국제수지 개선하고, 수출 산업화 해가지고, 수출 늘리는 거, 난 그것밖에, 거기에 무슨 뭐, 금융, 무슨 자율금융, 뭐, 금융경쟁,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뭐,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 장관하고는 한팀못 하겠구만요. 다섯 명 가렸어요, 다섯 명. 대단하네. 그럼 이제 여섯 번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 요즘에 이제 한국은 이제 포퓰리즘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박정희 시대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어쨌든 정치 권력이 그렇게 막강했음에 불구하고 경제의 정치화 현상을 확실히 막아줬지 않습니까? 그 문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저뭐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양쪽 다 국민과 어떤 정권, 정치 세력, 양쪽이 다그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예요. 그 양쪽이. 사람들도 알아요. 경제 정책을 정치의 신호로 하면 틀림없이 문제 생긴다 하는 걸그 사람들도 알아요. 국민도 알아. 둘다 알아. 근데 선택할 때 되면은, 그래, 그래도 뭐, 나, 그래도 한, 뭐, 100만 원 준다는 게 낫지 않아? 하는 심정이, 표 찍을 때 가면은, 이렇게 장막, 이렇게 딱, 남안 보는데 표 찍을 때 되면은, 이게 글로 가는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은 국민이 책임져야 돼. 근데, 쌍방과실이네. 사람, 우리가 쭉 살아오면서, 사실은 굉장히 빨리 살아오면서, 어떤 특정 부문만, 중공업, 대기업, 도시, 무슨, 뭐 이런 데만, 아니면 특정 지역, 만, 그들이만 주도해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약점을 많이 남긴 거예요. 뭐, 불균형의 문제, 무슨, 그 상대적인, 뭐, 빈곤의 문제, 뭐, 온갖, 뭐, 거기다가 무슨, 부패, 정경유착, 뭐, 이런 것도 있고, 온갖 게 많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해가지고, 지금은 성장 자체, 성장을 지향을 하면, 효율을 지향을 하면, 그건 마치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경제사회 문제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그거를, 외면하거나. 외면하는 아주 그, 잘 사는, 잘 먹고 사는, 계층으로 이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모든 경제 정책이 그 정치 사회화 되지 않을 정치사회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나라 경제가 이렇게 쭉 흘러온데도 원인이 있지만, 또 그런 국민의 그런 성향, 또 그런 것에 영합해가지고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권, 또 그런 것을 보고 그냥 큰 소리 안 내고 정론 필 생각을 안 하는, 뭐, 언론, 뭐, 이런, 그 전체가 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뭐, 무책임하게, 뭐, 니도 나쁘고, 니도 나쁘고, 니도 좋고, 니도 좋고, 이런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하나 탁 집어가지고, 이게 문제다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이미 너무 여러 섹터가 얽혀가지고, 뿌리 깊게 이제 내린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를 뭐, 저는 뭐 항상 그런 건 긍정적이니까, 하루아침에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 마음은 바뀌면. 예.
일곱 번째 제가 던지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책 쓰면서 여러 가지 예화가 있을 건데 예. 그 인간 김학렬을 드러내는 아주 좀 소개하고 싶은 그런 예화가 있으면은 대표 예화 한 두세 개 정도만 한번 기억해 보시죠.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하는 그런 것도 괜찮고 또 지금 방송을 보시는 좀 젊은 분들이 약관 46세 그렇게 부총리가 돼서 일을 해 나가던 예.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하도 그 과격한 언행에 관한 일화가 많아서 적하긴 하지만은 좀 좋은 일화를 뽑자 그러면 좋은 일화. 아, 좀 좋은 일화. 사람들은 그 상대편이 된 사람들은 좀 지금 생각해봐도 좀 짜증나겠지만 본인의 입장에서 좀 좋게 보이는 거는 그 양반의 이제 대통령 신임을 이제 하도 받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대통령인데서 남이 듣는 데서 대통령이 아마 이제 우리 저 아버지가 그 특히 부하들 이제 훈련시키는 거 자기 일은 그 제일 싫어하는 게 거기에서 자기 일을 경제기획원의 직원이 한국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 일을 모르는 거 그러면 그냥 요새 말로 하면 그냥 갑질도 그런 갑질이 없어요. 아주 그냥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조금 더 쉽게 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잘 모르는 거 이야기한 겁니까? 네. 그렇죠. 뭘 물었는데 모른다든지. 모르지. 아니면 네. 또 뭐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든지 이런 네, 네, 그런 박살을. 그걸 못 참는 해. 거예요. 예. 네. 그러다, 그리고 이제 심해가지고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무슨 그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프로젝트 분석하는 옛날에 아주 옛날에 중구난방이었거든. 그냥 뭐 사업한다 그러면 그냥 돈 어디서 구하노 뭐 기술 그래갖고 했는데 투자 분석, 좀, 예, 투자 분석 하는 거를 들어가지고 그걸 전 그 투자와 관련된 정부 돈이 들어가는 사업하고 관련된 모든 부서의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나가는 말처럼 그거 참 그 도움이 되겠네 하고 얘기를 한 모양이야. 장관들까지 교육을 시킨 거예요. 장관들까지. 제대로 했네. 장관들까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좋은 뜻으로, 그렇게 저기 하지 말고, 김부총리도 시험 한번 쳐보지 그래.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제가 시험이라 그러면은 대통령직도 자신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아주 껄껄껄 웃었대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대통령이 보기에 적어도 이자가 좀 컸다고 이상한 짓은 할 인물이 아니다. 이자는 나하고 나라 움직이는 경제 움직이는 여기에 몰두할 인간이다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전폭적인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농담을 우리 아버지가 그런 정치라든가 이런 다른 데 뜻이 없고 요것만 해가지고 대통령한테만 잘 보이면 된다 나는 이 일만 여기다 목숨을 건다 하는 거를 정치권도 알고 있었고 언론도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다들 좋아하는 거야. 경쟁자가 아니니까. 경쟁자가 아니니까 중요한 점이네. 그때만큼 언론이 이제 마지막에는 좀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저 국회 무슨 해임 건의안 세 명 하는데 끼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건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니까 어쩔 수 없고 그때만큼 언론이 그렇게 도와준 적이 없어요. 네. 그다음에 그 이제 포항제철 예. 포항제철 건립에 관해서 이제 제가 이제 김학렬 부총리를 생각하면 예.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 예. 포항제철의 그 발파 작업입니까? 그때 중앙에 그 박 대통령 계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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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돌아가신 박태준 저 예. 회장님 계시고 예. 옆에 이제 김학렬 예. 부총리가 계셨는데 예. 아마 그게 우리 근대화와 산업화를 가장 상징하는 그런 사진 예.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항제철과 관련된 김학렬 부총리의 어떤 기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가능하십니까? 기여했다는 거는 단적으로 말하면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돈을 안 주려는 거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 우리 아버지 스타일의 그런 일본과의 네트워크 또 그 우리 아버지를 서포트했던 관료 박태준 씨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은 이룰 수가 없었겠지만 우리 아버지 개인으로 기여했다 그러면은 처음에 그걸 출범시킬 때 그 돈과 기술을 일본에서 가져오게 공식적으로 가져오게 했다 하는 게 제일 큰 기여일 것이고 그 이 사업이라는 게 정부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뭐 원체 할 게 많으니까 이렇게 좀 분산이 되고 저 이게 건설부 일로 넘어가면 잘 안 움직이고 안 뭐 이러잖아요. 아예 차고 앉아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차고 앉아가지고 저기 저 뭐 부총리 되고 저기 직원들 아 저 저 뭐 기자실 가서 인사하고 이제 와가지고 인사하고 왜냐면 자기가 늘 있던 사무실이니까 다 아니까 인사하고 그리고 부총리실에 가서 첫 번째 한 게 칠판에다가 포항제철 딱 그 당시에 이미 포항제철 회사는 설립이 되어 있었어요. 68년인가 설립이 되어 있었어요. 포항제철 딱 쓰고 야 이거 저 내가 목이 잘리거나 포항제철 저 이게 저거 될 때까지는 그 지우지 마. 딱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사람들 그 직원들 기획원 직원들 쫙 정문도시 포함해서 차관보 해가지고 딱 작업반 딱 해가지고 그 너희들 인생에 너희들 집안에 이게 아마 제일 큰일일 거다. 이거 성사 못 시키면 너희들은 가서 죽어야 된다. 네. 그런 드라이브를 걸고 무슨 그 그거 한 달 뒤에 일본에 저 한일 강요회의 가가지고 그 돈을 따왔으니까 그리고 그 드라이브 가지고 그 정부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 완전히 그 모래밭이었거든. 그럼. 거기에 뭐 길러야지 뭐 하지 뭐 하면 이거 하면 이런 규제 있습니다. 저쪽 정부 저 부처에서 안 해. 그러면 그냥 바로 그 담당자나 장관 해가지고. 바로 해가지고 그냥 그럼 박태준 회장하고의 관계는 일종의 상하 관계였습니까? 상하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분은 저 누가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박통 포철에 관한 박통은 온하고 김학렬은 장관 저 사장이고 박태준은 공장장이었다. 아, 맞, 네. 딱 되네. 예, 네, 그러니까 거기 안에 현장에 가서 바로 그냥 딱 돈 따오고 난다면은 돈 따오기 전에는 일본 가서 맨날 살았고 그 돈 그거 뭐 이런 거 업계에서 그걸 가져와야 되니까 그 당시 신일본 제철이 기술을 준 거죠. 그렇죠. 그게 주축이고 그리고 그 일본 제철이 주는 과정에서 이병철 회장도 그런 일본 재계하고 관계가 돈독했기 때문에 협조를 했는데 도움을 받았다. 아, 그건 잘 모릅니다. 예. 예. 하여튼 그런 그 설립 그 공장을 세운 거는 그건 뭐 거의 100% 박태준 씨 공이에요. 예. 어쨌든 참 한국의 산업화 역사에서 그 조상들이 피땀으로 그렇게 얻었던 대일청구권 자금 가운데 네. 40%를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제철 산업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 산업도 나올 수 있었고 자동차 사업도 참 지금 이렇게 그 자료들을 보면은. 생각이 좀 깊은 사람들은 진짜 가슴이 먹먹해지죠. 제정신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참 요즘에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데 이렇게 보면은 조금만 우리가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그거를 좀 감사할 수 있으면은 뭐 한일 관계도 그렇고 한미 관계도 그렇고 우리 내부 관계도 너무나 부드럽게 이렇게 헤쳐나갈 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어섰으니까. 예. 제가 집이 경남 통영이거든요. 아. 김학렬 부총리 고성이죠. 예, 예. 고성이 좀 사람 인물이 많이 나요. 고성이 그렇게 우리가 되게 이제 저는 고성 사람 아닌 모양이다. 예,
국회의원이나 이런 걸 보면 대부분 통령 고성 이렇게 묶어가지고 되게 선거를 그렇죠. 많이 치르고. 아, 옛날에는 선거구가 한 선거구예요? 예. 그런데 그게 인물이 참 많이 났죠. 예, 났는데 어쨌든 그 60년대나 네. 이런 걸 저는 기억을 하니까 예. 그 당시 시골 예. 상황이 어땠는지를 기억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참 나라가 이렇게 오늘까지 온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많죠. 예. 저는 그래서 그 이 우리 아버지 얘기라든가 이 책을 통해서 그 젊은 사람들 그 시대를 뭐 알 수도 없고 들어도 관심도 없고 이랬던 이런 그 젊은 사람들 또 특히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생각에 아주 그냥 그 고루해서 지겹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그 사람들을 억지로 내가 끌고 와서 이 책을 읽힌다 그러면은 그때 전화하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우리 그 당시에 그런 그 신명나게 뭐든지 우리가 마음만 합하면은 뭐든지 해낼 수 있다 하는 그 정신 또 그런 우리 자기개혁의 DNA는 지금도 누릴 수 있다. 예. 지금도 누릴 수 있다. 그 실제로 그거를 행하는 그런 식으로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뭐 우리 젊은이들이 보는 세상이 넓어져가지고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라 막 온 세계에서 저 활동하고 그러는데 그런 마음가짐이 위아래로 다 가진다 그러면 지금도 그게 가능하다. 지금 옥죄어져 있고 늘어져 있는 이것만 다시 옛날에 그 마음 소위 시체 말로 초심을 되찾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안 싸우고 기분 좋게 오늘보다 항상 나은 내일 올해보다 항상 나은 내년 늘 연년세세 누릴 수가 있다. 무슨 뭐 인구가 줄어듭니다. 뭐 대외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거는 우리 옛날에도 다 그런 상황에서 세계에서 성장률이 한두 해가 아니고 한 5, 6년, 7, 8년 심하게는 한 10년 넘게를 1, 2위를 성장을 했었어요. 물론 뭐 경제가 조그마하니까 빨리 자랄 수도 있겠지만 나라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뭐 불안한 것이 기본적으로 뭐 그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생각을 좀 잘하면 부가 막 만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생각은 그 마음가짐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라 분위기는 의외로 조그만 계기 또는 어떤 그 뭔가 이렇게 끌리는 그 리더한테서 쫙 이렇게 쏟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작은 계기에. 예. 아주 그래서 그 뭐 뭔가 우리가 지금 그런 리더 우리가 마음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끌리는 믿음이 가는 리더를 알게 모르게 우리가 속으로 갈망하고 있을지 몰라요. 예. 어쨌든 참 믿습니다. 나라가 잘 살아야 예. 예. 나라가 잘 살아야 되고 또 나라가 잘 사는 게 옛날에 정주영 회장 그 공장에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참 지금 들어봐도 너무나 명언이에요. 예. 예. 어쨌든 예. 오늘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신 거가 방송 들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슴에 아마 느낌이나 울림이 있지 않았겠냐. 예, 나와주는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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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